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가시는 걸음에 좋은 책 하나 들고 가시라고 여기에 섰습니다. 제가 클래스 101이라는 곳에 파이썬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잘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지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강의가 드디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의 문과 감성 실용 파이썬 책입니다. 아, 저는 코딩을 할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코딩을 하나도 몰라도 내가 필요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의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업무 자동화라고 하지요. Made in Korea. 코딩에 대해 잘 몰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이썬만의 특별한 기능과 문법에 대해 알아보고,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반복적인 일들, 엑셀, 워드, 혹은 우리 어머님들 임영웅 콘서트 티켓 사실 때, 인터넷을 하실 때 무언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는 거지요. 노가다만 하였던 나의 손이 아주 편해지는 것입니다. 책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통통 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어여쁘게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문과생들을 위한 책이니만큼 책 속의 표현들을 보시면은 서해안에 낚시 잡으러 갈때 빨간색 낚시 바구니에는 소중한 낙지만 넣어야 한다 라는 표현들, 이처럼 아름답고도 문학적인 표현들을 여럿 빌려 이 책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손을 쫙편 채로 손가락에 만원짜리 두 장을 끼셔서 팔랑팔랑 흔드시면 제가 알아서 정중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오, 첫 번째 리뷰 나왔습니다. 빗썸의 게으른 개발자 생님께서 건희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 어려운 지식을 가장 쉽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지나가겠습니다. 아, 지나가니. 예, 두 번째 리뷰 나오셨습니다. 유튜버 조코딩님께서 건희님 특유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이 마치 음성 지원되는 듯 이라는 소중한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셀이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다시 지나갑니. 오, 다음 리뷰 나왔습니다. 아마존에 다니는 두 개발자께서 특유의 재치있고 명쾌한 설명, 강력 추천한다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최근에 아마존에 다니는 18,000명이 자유로워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두 분께서는 잘 살아남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개발자여도 문제없습니다. 이 책은 개발자가 코딩을 배우려는 친구들에게 선물해주기 아주 좋은 책, 베스트셀러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Made in Korea. 책이 많이 안 팔리면 실망할 거냐고요? 실망할 겁니다. 실망했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단칸방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나가면 되겠지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See you again.